제품 PN을 만드는 방법과 소요 시간에 대한 설명이래요. PN. 근데 P16을 한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P16이에요. P1 한개 만드는데 하나. P1을 차례로 두개 만든다 그러면 2잖아. 그다음에 연결하면 P2가 된대. P1을 두개 만들어서 연결하는데 P1을 두개 연결하는데 걸린 시간은 뭐야? 1이니까 2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찾아주면 돼요. 일단 자, 뭐 이거는 점화식을 갖고 찾을 때는데 일단 P2는 어떻게 돼? P1을 몇개 만들어? 두개 만들어야 되니까 1을 두개 만들고요. 더하기. 두개 만든 후에 2가 나와야 되니까 뭐야? 1이 여기에 대입하면 연결한 시간은 2시간이잖아. 그래서 2를 더 해요. 그러니까 얼마? 4고. 그러면 P4는 왜? 이제 P2를 두개 만들어야 되니까. P2를 두개 만드는데 4잖아. 4가 두 개고 더하기. 걔를 P 두 개를 P2를 뭐 만들어 두개 만드는 데는 2니까 얼마야? 4잖아. 4시간이 걸린대요. 4시간. 하니까 4, 3은 12가 되고요. 그다음 P8이잖아. 8은 12가 두번 되고 더하기 8을 4가 두번 만들어져. 4니까 8을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20이니까 32고요. P 얼마? 16은 32를 두번한 후에 더하기 P8을 두개 돼야 되니까 8라니까 16이잖아. 16이지. 그래서 얘는 64 더하기 16에서 80.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답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했다고 이걸 점화식으로 고치면 뭐야? PN을 두개 만들고 맞아요? PN을 두개 연결한데 EN이잖아. 이러한 점화식이 나오죠. 요 점화식 갖고 풀어도 관계는 없는데 그보다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게 좋을 것 같다.